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찬밥이 좀 있어서 아욱으로 죽을 한번 끓여볼까 생각합니다. 아욱과 된장이 들어가서 끓이면 되게 구수하고 맛있거든요. 물은 한 2리터 정도 되고요. 여기다가 멸치 육수를 좀 진하게 내겠습니다. 멸치를 이렇게 한 주먹 넣습니다. 그리고 파지 다시마 사서 이렇게 잘게 잘라놓은 거거든요. 된장을 나중에 이제 걸르곤 하지 않고 미리 이렇게 멸치 육수에다 된장을 같이 넣으면 두 스푼 넣겠습니다. 멸치의 비린맛도 끓이면서 좀 없애주거든요.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한 스푼 이렇게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요. 저렇게 육수를 불을 낮춰서 한 10분 끓이겠습니다. 여기 잎이 조금 노래져도 이제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게 찢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드라운 잎은 그냥 이렇게 잘게 줄기도 그냥 씁니다. 줄기도요, 너무 질기지 않으면 그냥 드셔도 돼요. 이것도 푹 익혀 놓으면 맛있습니다. 자, 줄기는 이렇게 껍질을 좀 벗기겠습니다. 고구마 줄기 까듯이 이렇게 벗기면 돼요. 큰 잎은 이런 식으로 찢어 놓겠습니다. 물을 조금 묻힌 다음에 주물러서 풀물을 좀 빼주거든요. 이렇게. 아욱은 가을의 계절, 뭐 가을에 특히 또 이렇게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박잎 같은 것도 너무 잎이 크면은 빼면 이런 식으로 주물러서 이렇게 늦은 봄에 쑥 같은 것도 너무 없애면 이렇게 주물러서 풀물을 빼낸 다음에 국을 끓이시면 돼요. 초록색 물 나옵니다. 이거 좀 빼내면 됩니다. 아욱은 이렇게 씻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멸치 육수를 한 10분 정도 푹 끓였습니다. 건져내겠습니다. 된장 건더기도 같이.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굳어있는 밥이 있어서 이걸 넣어서 죽을 끓일 건데요. 쌀을 넣으실 경우에는 불려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씻어서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푹 끓이면 되거든요. 아욱이 줄기까지 부드러워질 때까지 푹 끓이면 됩니다. 마늘은 쓰시고 싶으면 지금 쓰셔도 돼요. 아니면 마늘은 이제 좀 빼도 괜찮습니다. 이제 대파 조금 잘게 썰은 거 조금만 넣겠습니다. 지금 불을 낮춰서 한 15분 정도 푹 끓였더니 이제 줄기도 이제 먹기 좋게 익었고요. 잎도 이제 됐습니다. 요거는 대접에 식은 밥한 그릇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어서 밥알은 조금만 퍼주면 됩니다. 좀 잠깐만 끓이면 됩니다. 국을 끓이실 때 너무 뻑뻑하게 끓이지 말고요. 국물이 약간 한랑하게 있을 정도로 죽을 끓이시면 드시는 도중에 국물이 좀 남아 있어서 좋습니다. 안 그럼 너무 빡빡하거든요. 아, 속이 불편해서 죽을 끓여 드시는 분은 이거 줄기도 넣지 말고 잎만 넣고 이렇게 좀푹 끓여서 드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보통 이제 끓여 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 밥도 너무 퍼지게 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 꺼도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주 적당하게 밥도 꼬들꼬들하게요. 찬밥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된장국에 밥 말하는 것처럼 아주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이 밥알은 이렇게 퍼지는 그 양은 원하시는 만큼 퍼져서 드시게 하면 돼요.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약간 덜 퍼지게 해도 드셔도 맛있습니다. 줄기도 다잘 익었습니다. 아욱은 된장이랑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 가을에 먹는 아욱? 이게 또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너무 맛있습니다. 구수하고요. 간도 뭐이 정도면 짜지도 않고 아주 잘 맞습니다. 그냥 속이 편안한 아주 이렇게 한 그릇 드시면 아우 든든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특히 또죽 드시면 참 좋긴 하죠.